네, 경제 판독보기 시간입니다.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부에서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이 내용에서 우리가 뽑아볼 만한 내용이 있을지, 실제로 실익은 어느 정도 될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타게 유창희 대표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 사실 이게 시장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좀 의문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선은 대기업이 이전에 대규모 투자를 했었고 여기에 뭔가 좀 화답하는 느낌이 들긴 들었어요. 뭐 법인세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은 어떤 섹터들이 그래도 이제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시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기업이 어떤 투자를 했나요? 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 얘기는 뭐 매년 했었던 얘기라서 뭐 별 알맹이 없는 얘기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게 처음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어떤 개발을 한다. SK하이닉스가 뭐 새로운 난이도 높은 거에 개발을 한다, 혹은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그에 따른 법인세라든지 그 세제로 지원해주는 게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미 진행 중이었던 것이고 이런 것을 뭐 정부도 그냥 한번 생색내기 형식으로 말을 하는 것뿐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효 정책에 대한 여부는 좀 불확실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정부가 말한 것이 물가를 조금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뭐 법인세 인하, 그리고 유류세 감축 연장, 그리고 뭐 반면에 전기요금 인상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한 거라면 일시적인 거에 한해서 특정 섹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부가세 인하를 하는 것이 물가를 인하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법인세 인하하는 것은 글쎄요 기업이 투자를 할지 여부는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최근에 삼성이든 LG든 현대든 뭐 금액만 보면 뭐 100조인 가까운 뭐 삼성이 한 100조가 아니라 한 500조가 넘는 삼성이 한 400조가 넘는 뭐 LG 현대도 뭐 한 4,50조 막 이런 식으로 어떤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던 것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각 그룹사별로 본인들이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 좀 지향하고자 하는 부분들의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모르겠지만 어떤 정부가 손을 쓴다고 해서 주가가 2,400포인트 중반까지 하락한 것이 갑자기 뭐 한두 달 안에 3,000포인트가 오르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뭐 이슈는 별로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투자라든지 정부 정책에 대해서 가장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여전히 2차 전지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쪽이 강했기 때문에 조금 선별해서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뭐 정책이 이렇게 뭐 갑자기 발표가 돼서 뭐 단기적으로 반짝 뭐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인가 이 부분의 길을 생각을 한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가 원전에 대한 이야기들 사실 여러 차례 좀 나누긴 했습니다만 뭐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이쪽에 대한 뭐 물가를 잡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네.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또 수출에 대한 이야기들도 끊임없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 원전에 대해서는 좀 시각이 변한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아니요, 뭐 저는 원전은 시각이 그렇게 뭐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그 명분이 좀 없어졌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유럽 텍소노미아 관련해가지고 천연가스하고 원전을 천정에너지 쪽으로 분류하려던 것이 지금 부결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그 예상했던 것만큼의 원전 투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상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 투자, 그러니까 외국에서 신규 원전 투자 증가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최근에 저희가 이 시간에서도 한 두 번 정도 방송을 해드렸었는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투자가 지금 엄청나게 더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럽은 일조량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태양광 쪽에 미국은 뭐 그런 거 걱정이 없으니까 유럽은 일조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풍력 쪽에 미국은 그런 게 없으니까 태양광 쪽에 뭐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원전은 이슈는 됐긴 했습니다만은 실제 이것이 그 수주하고 실적과 연결되는 데는 약간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은
결국엔 주가 상승 탄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신재생은 지금은 조금 힘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예정된 투자들 이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저는 상당히 좀 조정 시에 좋은 기업들은 모아가신 전략 충분히 매력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비슷한 주장들을 해주고 네. 계세요. 원전 쪽에 대해서는 이게 또 단기간에 변화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 투자를 한다면 나는 신재생 쪽을 보겠다. 이런 입장으로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제 신정부가 나올 때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섹터가 네. 사실은 부동산 또 그 네. 거기에 따른 건설주였는데 뭐 지금은 사실 그 후광들이 다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기는 듭니다. 네. 근데 이번에도 몇 개 정책을 발표한 게 또 새로운 모멘텀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정부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쵸. 이게 뭐 네.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죠. 상황이 네. 지금 외부 변수가 워낙에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딱 세 번 금리 인상했는데 우리나라 1년 넘게 금리 인상한 걸 그냥 동일해져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좋은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시장이 워낙 좋지 못, 재반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좋은 말씀을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21일이죠. 21일에 부동산 정책이 이제 발표가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뭐 조각조각 뭐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약간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는 건 처음일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뭐 공급을 안정적인 증가. 그리고 왜냐면 그동안 가격이 오른 게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었으니까요. 그리고 안정적인 수요. 공급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합니까? 아무도 주택 시장에 관심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수요를 좀 유지하기 위한 내용이 될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안정적인 수요라는 게 지금 참 공교롭게도 그 지금은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그 재작년이죠. 제가 재작년에 이제 집 때문에 대출을 좀 받은 게 있었는데 그때 이자가 한 3.2%인가 그랬어요. 네. 근데 아마 지금 대출 받으신 분들 아마 5% 그쵸. 정도 되실 거예요. 네. 너무 그리고 이제 연말이나 내년 되면은 5%가 아니라 6%, 7% 정도 제가 신용도가 상당히 좋게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 기준을 말씀드린다라면 한 5% 6%가 넘어갈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주택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까? 전 그건 아니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너무 고금리의 이자 비용이 예를 들어서 제가 대출을 받았을 때에 비해서 똑같은 금액을 대출받아도 이자가 두 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아무래도 약간 임대시장 위주의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치가 어떻게 나올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규 공급 정책이 오히려 주택가격이 하락할 요소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 또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좀 더 커진다라면 건설사들은 결국에는 좀 뭐 수주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건설사의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감은 조금 낮게 보고 온 다음에 정책을 보고 나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내일 모레 혹은 뭐 21일에 부동산 정책 발표하니까 부동산 관련 건설주 오르겠지 하고 매수하시면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금리의 여파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이런 활성화 정책을 내놓더라도 그게 또 기조가 쉽게 네. 바뀌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건설사 쪽에는 조금 그 연결고리를 갖기에는 지금은 좀 너무 약하지 않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전체적인 전반적인 이제 정책에 대해서 좀 말을 나눠봤다면 실제 우리 증시 투자자들의 또 미치는 영향들 그런 네. 것도 있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좀 가장 많이 봤던 게 이제 증권 거래세, 뭐 양도 이런 이야기들이었던 네.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증시 유동성에 그게 연관이 클까요? 어떻게 참, 보세요? 항상 이제 신장이 안 좋을 때 뭐 이런 얘기, 이런 정책이 조금씩 그전에도 발의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큰 효과를 본 적은 없었다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금투세 시행 시기를 좀 유예하겠다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증권거래세도 한시적으로 조금 감면을 좀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좀 완화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참 백약이 무효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증시가
앞으로 내 연말에 3천 가고 내년에 5천 가고 내후년에 뭐 1만 포인트 간다 그러면 세금이 엄청나게 나오든 뭘 하든 다 주식 사시겠죠. 그러겠죠. 근데 지금 뭐 연말에 뭐 현재 상황에서 보신다면 2,400포인트도 위태위태한 상황인 것이고 또 이건 우리나라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나라만 시장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증시 하락기에는 어떤 대책이 나와도 좀 백약이 무효하다. 이제 지금 만약에 끝자락이라면 만약에 이게 한 뭐 우리나라는 공교롭게도 한 작년부터 하락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글로벌 증시의 주가 조정이 거의 끝자락이라면은 이런 정책들은 저는 뭐 상당히 앞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미국 시장 조정 나온 지 이제 한 6개월도 안 되는 지라는 상황이고 연말까지 안 좋을 거라 예상되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도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은 저는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이 선행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약간 흐지부지 약간 뭐 논란거리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화물 운송 파업을 조기에 좀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증시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지 어떤 증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래를 늘리기 위해서 뭘 한다는 것은 뭐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사람들이 거래 못해서 주식시장이 안 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워낙 대외 변수가 나쁘다 보니까 이게 좋은 것도 효과가 참 미치기가 네. 어려운 시장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주주보호장치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온 거는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분이 좋고 그쵸? 긍정적인 것 뭐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네. 뭐 상당히 좋은 내용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항상은 아니죠. 최근의 트렌드가 참 예전과 다르게 대기업들이 좋은 회사를 분사를 했을 때 네. 이게 소액 주주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러니까. 상황으로 트렌드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뭐 LG 엔솔이라든지 뭐 SK라든지 뭐 이런 것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얘기가 나왔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얘기가 좀 준비 중인 것들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가 우리는 왜 항상 뒤늦게 알아야 되느냐? 예를 들어 대주주의 블록딜 매매 항상 그 거래 끝난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네. 뭐 아침에 혹은 전날 장 끝나고 나서 다음 날 우리 몇 시에 거래할 거예요. 대량 매매할 거예요. 파트는 어디입니다. 뭐 그러다 보면 또 거기다가 뭐 대량 매매하는 건 좋지만 할인율을 뭐 10% 적용했습니다. 네. 뭐 5% 적용. 이래 버리면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아닌 밤중에 홍두깨.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게 악용된 이거 말고도 주가가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나도 좀 기분이 좋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주주 대량 매도 막 이런 것들 그러면 뭐지 이거? 상처받죠. 그렇죠. 상처받죠. 네. 왜냐하면 주가가 그 다음에 못 갔으니까요. 최근에 그런 얘기들이 이런 사례들이 엄청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주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강원문이 혹은 정부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소액주주들한테 공개를 하고 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 그러거든요. 네. 내가 매도하겠다. 나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 그런 뉴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도적인 보완을 하겠다고 한 것은 상당히 이건 증시가 오르진 않겠지만 이로 인해서 소액주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뉴스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변수가 그렇게 많지 네.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라도 제도적으로 조금 더 바꿀 수 있는 부분들, 함께 긍정적인 부분들 짚어주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건 외환시장의 거래 시간을 늘린다? 네. 이게 의미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번에 이제 MSCI 편입, 그러니까 이 쉽지 않게 됐죠. 네. 뭐, 그래서 정부는 다시 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좀 주도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예비 조사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그 내용이 좀 충격적인 내용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의 접근성이 중국보다 못하다. 충격적이죠. 네. 아니 우리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뭐 그들이 말하기에는 네. 뭐 공매도라든지 혹은 뭐 외환시장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장 끝나고 나서 물론 시간의 거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좀 이런 것들이 외국에 대비해서는 좀 활성화되지 못했다. 뭐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콩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대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보시면 새벽 4시까지는 활발하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시간 외에서 유로스탁스를 통해서 거래를 하긴 하는데 그 거래 대금이라든지 거래량을 보면 상당히 작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럼 일단 외환시장 거래부터 좀 늘리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이 좀 현실화된다라면 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보완은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MSCI 편입이 된다고 하는 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그 관찰 대상국으로 한 1년에서 1년 반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진국 편입이 되는 것인데 그 과정까지도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정말 속도감 있게 진행돼도 한 2년 이상 걸리는 부분들이라서 이것이 당장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뭐 사실 이 모든 긍정적인 게 반영이 되기는 참 힘든 시장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 방향성 정도는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